어제 오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시간당 100mm,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은 누적 강수량 133mm, 경기도 고양은 155mm, 경기 시흥은 129mm, 인천시 남구는 110mm를 기록했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수도권 곳곳에선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주택 지하에서는 95살 A씨가 침수된 집을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 부평구 창천동의 서울 지하철 7호선 공사장에서는 인부 7명이 1시간여 동안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캠핑장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로 다리가 침수돼 야영객 125명이 고립됐다 대피했습니다. 차량 통제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천길 증산철교 하부도로에서는 도로가 침수돼 양방면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가 3시간여 만에 풀렸고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서 개화역 사이 양방면 구간은 2시간여 동안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또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와 제2자유로 강매나들목 일부 구간도 물에 잠겨 차량 통행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장마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마 전선은 약간 북한 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면서 우리 남한은 일시적으로 장마 전선 영향권에서 이제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장마가 끝난 상태는 아니고요. 29일경에는 또다시 중부지방에서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오늘 오후에도 중부지방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우가 우려되는 만큼 침수와 붕괴 사고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TBS 박철민입니다.